이 시간은 옥하는 목사님의 강해 설교 요한복음으로 보내드립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또 그렇게 뭐 특별한 이야기도 아닙니다만은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깨닫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부득불 서두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30년 전인데 아마 시골에서 저에게 돈을 좀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송금은 대부분이 우체국에서 맡아합니다. 제가 이제 시골에서 보낸 송금 증서를 이제 배달받고는 며칠 지나서 돈을 찾으러 우체국에 갔습니다. 너무 급하게 막 서둘러서 가는 통에 제가 옷을 갈아입고 갔어요. 막상 가서 도장하고 증서를 내놓고 돈을 달라니까 거기에 있는 여직원이 주민등록증 내놓으세요 그래요. 그 당시에는 그게 주민등록증인지 무슨 신분증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래서 찾으니까 없잖아요. 지갑을 두고 온 것입니다. 아, 이게 주민등록증 못 가지고 왔는데 아, 이 도장만 있으면 되지 않아요. 내가 바로 옥하늠이 당자입니다. 믿고 좀 주십시오. 이랬더니 여직원이 저를 보고 제가 그 말을 어떻게 믿어요? 주민등록증 가지고 오지 않으면 돈 지불할 수 없어요. 하고 딱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좀 사정을 봐주세요. 해도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좀 실랑이를 하는데 마침 안에서 남자 직원이 하나 나오다가 저를 보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여기 오셨어요? 그래. 그래 저도 보니까 아는 사람입니다. 아, 그 직원이 저를 알아보고 또 제 사정을 듣더니 아, 옆에 있는 직원 여직원 보고 그래요. 아야 이 청년 내가 잘 아는 사람이니까 내가 보증하지. 그러니까 주민등록증 없어도 돈 좀 내주라고. 내가 보증한다고. 아 그러니까 두 말 안 하고 여직원이 돈을 내줬어요. 참 그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틀림없다는데 안 믿어줄 때 참 정말 답답하죠. 아, 미국 같은 데 가서 흔히 내가 그 사람인 줄 뻔히 알면서도 무조건 아이디 카드 내놓으라고 그러죠. 객관적인 증거가 없이는 신분을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 앞에서 나는 정직합니다. 나는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하고 아무리 소리쳐도 속으로 웃죠.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를 정직하다고 아무리 소리쳐도 아무리 주장해도 사람들은 일단 접어두고 듣는 것이지 그 말을 액면으로 다 듣지 않습니다. 세상이 거짓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나는 그런 일을 한 일이 없다고 아무리 소리쳐도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분명한 객관적인 증거가 나타나야 사람들이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그 거짓된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잘 아시고 구약의 율법에서는 아주 명시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했다. 분명히 심증이 갑니다. 이 사람 틀림없다고 심증이 갑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누군가가 그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기는 않으면 절대로 그 사람에게 형을 가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신명기 19장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두 사람 내지 세 사람의 증인이 옆에 있어야 누구를 판단할 수 있고 그 일을 확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나라 사람들 앞에서 나는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사람이요 했으면 뭐 간단해요. 모든 사람이야 그 사람 이름이 예수인가 보다 뭐 이름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무슨 뭐 신분증이 있었겠어요? 자기 이름으로 자기 이름이 예수라고 하면 다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했을 때는 문제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발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제가 제 입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어떻게 그걸 우리가 믿느냐?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 어떻게 우리가 믿겠느냐? 하는 말로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8장에 넘어가 보면 13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 이런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여사의 말로 바꾸면은 자기 입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누가 믿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증거 내놔라. 객관적인 증거를 보여달라. 그러면 우리가 믿든지 하겠다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이와 같은 세태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31절이 바로 예수님의 견해입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 스스로 내가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하면 내 증거는 거짓되다고 하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도 제3의 증거,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른 증거를 하나 보여주는데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위해서 직접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니까 제3자 아닙니까? 그분이 자기를 증거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막연하게 증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 세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이 자기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가 뭡니까? 첫째는 세례요한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예수님이 직접 행하신 이적기사라고 말합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시고 성령으로 도장을 쳐서 보증문서와 같이 하나님이 내놓으신 구약 성경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내용이 지금 그 사실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 읽으면 좀 어렵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고 여러분이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내놓으신 세 가지 증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모세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는 어려서부터 왕궁에서 자랐고 우리가 뭐 영화라든지 또 작품을 보면은 앞으로 왕위를 계승할 황태자 대우를 받았다고 흔히들 말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는 세도가 당당한 젊은이로 왕궁에서 교육을 받았지만 나중에 살인 혐의를 받고 나서는 미디안 강야로 도망을 갔고 거기서 결국 원치 않는 결혼이지만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장인에게 얹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떼를 몰고 이골짝 저골짝을 헤매면서 그저 세월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40년을 보냈으니 그만 촌놈이 다 됐어요. 나이도 80입니다. 무슨 꿈이 있겠어요. 아, 내 신세, 내 팔자 이것으로 끝나는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가 그 앞에 서서 벌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신발을 벗으라니까 신발을 벗고 긴장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노라. 애굽에서 고생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내노라. 엄청난 소명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걱정이 생겼어요. 내가 만약 간다고 하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너희들을 구원하라고 하신다 말을 하면 그 사람들이 믿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슨 증거를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사람들이 믿겠느냐. 이게 걱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뢰었어요. 하나님. 가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내가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면 그들이 믿겠습니까? 무슨 증거를 댑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사정을 들으시고 하나님도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어요. 옳은 말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두 가지 증거를 주겠다. 그 증거를 백성들에게 보여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증거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사람에게 밝힌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에게는 내가 내 이름, 너를 보내는 나의 이름을 가르쳐주마. 가서 그 이름을 대라. 내 이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뭐요? 하나님의 성입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이라,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 자존하시는 하나님. 자존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고 말하라. 그렇게 해서도 안 들으면 내 손에 지팡이가 있지 않느냐.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적을 행해라. 내가 이적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너에게 주마.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될 것이요.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 강을 치면 강이 피바다로 변할 테니까 그 기적을 보여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이 너를 보낸 줄을 믿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고생 때문에 마음이 덜 굳었는지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다는 증거 두 가지만 가지고도 그들은 보고 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던 당시는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굳어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두 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요? 세 가지 증거를 주셨습니다. 첫째 누구라고 그랬어요? 세례요한. 우리가 세례요한에 대해서는 이미 검토한 바 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충실하게 증거한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 자신은 철저하게 망하기를 원했고 그 소원대로 꺼져가는 소리로서 무대 뒤로 사라진 사람입니다. 세례요한의 증거를 듣고 경건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으며 그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의 증거는 어디까지나 예수님이 표현한 것처럼 잠깐 비치는 등불이었습니다. 35절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잠깐 비치는 등불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잠깐 비치는 등불에 지나지 아니하는 세례요한의 증거였지만 경건한 자들은 예수님을 믿었고 그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세례요한의 증거를 받고도 고개를 흔들면서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더 큰 증거를 주셨습니다. 36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세례요한의 증거보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입니다. 뭡니까? 더 큰 증거. 제1차 증거를 가지고 안 믿으니까 더 큰 증거를 주었는데 그 증거가 뭡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무엇이죠?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이 세상에 계실 때 행하신 이적기사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너무 많은 이적을 행하셨기에 그 이적기사를 다 기록해놓으면 요한이 약간 과장된 표현을 했죠. 이 세상이 공간이 좁아가지고 그 책을 다 쌓아놓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일을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적기사는 성경에 기록된 것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사를 행하신 이적기사를 행하신 이유는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람이 분명히 내가 보낸 내 아들이요 세상의 구원자라는 것을 사람들이 분명히 확인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손에서 희한한 초자연적인 일들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많은 이적기사 가운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는 꼭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몇 가지만 추려서 정리를 했습니다. 어떤 이적기사가 요한복음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미 보았죠? 물로 무엇을 만들었어요? 포도주 만든 이적. 왕의 신하를 먼 길에서 말씀으로 고치신 이적. 또 38년 된 병자를 당당 이렇게 고쳐주신 이적. 5,000명을 떡 다섯 덩이와 물고기 두 마리로 먹이고도 남아서 12광주리를 가득히 채운 이적. 또 갈릴리 바다 물 위로 걸어가신 이적. 나면서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신 이적. 그 다음에 놀라운 것은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살게 하신 이적.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십자가에 죽은 지 3일 만에 자기 자신이 부활하시는 이적. 이런 이적을 요한복음에 다 기록해 두었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이적을 행하셨을까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모든 이적들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행할 수 없는, 흉내도 낼 수 없는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무엇이든지 마음에 원하면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이적입니다. 누가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까? 인간 중에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누가 말 한마디로 수백 리 밖에 떨어진 환자를 일으킬 수 있습니까? 누가 죽은 지 3일, 4일이 되어서 냄새나는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누가 죽었다가 부활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적을 본 많은 사람들은 처음 얼마 동안은 예수를 믿는 채 했습니다. 확실히 이적은 믿음을 고무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고 이적을 보면 약한 믿음이 강해집니다. 불가해한 이적이 일어나는 현장에서는 돌같이 굳은 마음도 부드러워집니다. 그건 사실이요. 그러나 이적은 완전한 믿음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잠깐 감동을 받고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지만 뿌리를 깊이 내리는 믿음을 심어주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세요. 이적 기사에 감동한 무리들이 얼마나 호산나 하면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까? 그러나 그 믿음은 다 돌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싹시 나다가 다 말라버리고 쓰러지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이적 그 자체가 믿음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적 기사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분명한 믿음을 심어주지 못하는 불완전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이적을 행하셨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세상에 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시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대답 안 하세요? 고백 안 하세요? 자,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앞에 서 계시지만 초라한 나사렛 목수의 모습으로 계시지만 겉으로는 보잘것없고 마른 땅에서 난 여린 풀잎사귀와 같은 모습이지만 그러나 성령이 열어주시는 눈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보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 지금 세상에 와 계시는데 하나님답게 행동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답게 행동하는 것은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일도 하시는 것입니다. 병으로 오랫동안 신음하며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사는 환자를 보고 하나님이 계시면서 어떻게 그것을 못 본 채 하고 지나가겠어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에게 최고의 권위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성경을 봅니까? 성경이 과연 최고의 권위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어거스틴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비록 성경책을 펴서 글자를 읽지만은 내가 성경을 펴서 글을 읽는 그 순간에는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만큼 성경 말씀의 권위를 예수님처럼 인정합니까? 인정하시면 그 성경 말씀 속에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볼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날 것입니다. 그의 영광을 목도할 것입니다. 그 앞에서 은혜를 얻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자기를 증거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 앞에 앉으면 누구든지 자기를 만나고 자기와 교제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 교인이나 율법사들의 치명적인 실수가 뭔지 압니까? 성경을 우상화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우상처럼 떠받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성경이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거 베끼는 것을 놓고 막 생명 걸고 베끼고 글자를 베낄 때도 어느 글자가 중앙에 와야 되느냐 끝에 와야 되느냐 막 이런 걸 가지고 막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책 자체를 하나님처럼 이렇게 모셨어요. 그래가지고요, 랍비라고 하는 칭호를 받을 만큼 구약 성경의 정통한 율법사들과 서기관들도 그렇게 성경을 가지고 평생을 살면서 성경을 읽고 베끼고 가르쳤지만 성경책 이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누구를 못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요즘도 가끔 보면
성경을 우상시하는 경향들이 없잖아 있어요.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이 성경책 자체를 너무 뭡니까? 지나치게 우상화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열 번만 통독하면은 신경통이 날아간다 뭐 이런 이야기야. 그리고 뭐 또 그렇게 또 가르치는 데도 있죠.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 저 끝에까지 자기 손으로 직접 다 쓰면은 가정에서 우환이 없어진다 뭐 이런 소리를 해가지고 날마다 그거 쓰느라고 정신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비판할 일은 아닙니다만 중요한 것은 아무리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두 번, 세 번, 백 번을 써도요. 그 말씀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 앞에 무릎 꿇는 은혜가 없으면 다 헛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 창세기부터 막 그 내용을 전부 공부하느라고 신학적으로 공부하고 주석을 가지고 공부하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많이 알아요. 그리고 머리에다가 많이 축적을 하고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지식이 모든 것을 해결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지식이 공로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교만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증거는 별로 안 보여요. 이것도 잘못된 바리새인의 형태입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는 것하고 성경을 안다는 말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하고 내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하고 똑 일치하는 것 아닙니다. 얼마든지 성경 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절대 성장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매일 두 시간씩 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못된 성격 그대로 남아있고 형편 따라서 거짓말 함부로 하고 마음의 욕심은 여전히 살아서 그 사람의 생각을 움직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그 마음의 모든 악들이 점점 사라질 것이요. 삐뚤어진 생각이 바로 돌아오겠지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에 하루 두 시간을 성경을 읽어도 그 사람은 안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와 같은 문제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크게 잘못된 줄 아시고 고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펼 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기억이 될 때 그것은 내 두뇌에 있는 기억력을 회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어떤 내용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성경의 어떤 내용이 기억된다고 말하기보다는 누구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이 내 마음에 자꾸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음성이 나의 생각을 지배해요. 그 음성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 음성 때문에 내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 음성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이게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리빙스톤 아시죠? 일생 동안 그 무서운 죽음의 대륙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성경 한 권 들고 토인들에게 전도하면서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문명의 빛을 던져주려고 헌신했던 위대한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가장 좋아했던 성경 구절이 뭔지 압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어서 이 말씀을 수십 년 동안 그는 가슴에 안고 그 말씀만 기억하면은 병이 들었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그 말씀만 기억하면 독사에게 위협을 당하는 순간에도 그는 담대할 수 있었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주님의 음성으로 낭낭하게 들릴 때는 사자들과 호랑이 앞에서 생명의 위기를 만났을 때도 그는 담대하고 떨리지 않고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말씀 때문에, 그 음성 때문에 만약에 석가모니가 벌쩌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웃기네 그러죠. 왜 그런가 하면 죽어서 시체가 돼가지고 무덤이 지금 있는 사람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잠꼬대죠. 그러나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어쩌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는 말씀이 왜 살아있는 음성이 됩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만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바로 읽으세요. 바로 공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은혜를 받으세요. 여러분이 마음의 슬픔을 갖고 있습니까? 슬픔 당한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음성이 들릴 때까지 성경을 읽으세요. 여러분, 남이 모르는 무거운 걱정을 안고 잠을 이루지 못합니까?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놓고 읽으세요. 읽으면서 성경을 읽는다고 말하지 말고 주님이 나에게 뭔가 하시는 말씀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기대하고 읽으세요. 그러면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내 마음에 들립니다. 리빙스톤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이 평생을 그와 함께 떠나지 않는 음성이 된 것처럼 근심 걱정에 빠진 여러분을 바로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 성경책 속에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못 듣는 것이죠. 듣기만 하면 그 말씀은 내 모든 근심 걱정을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고통 속에서도 십자가를 지고 찬송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믿습니까? 입시에 실패한 우리 학생들, 부모들 낙심하지 마세요. 그런 것 가지고 눈물 짜매금 너무나 약한 사람이에요. 입시에 합격돼가지고 평생을 불행하게 보내는 사람 많고요. 입시에 떨어졌기 때문에 평생을 웃고 지내는 사람 많습니다. 좋은 학교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인생 결과가 너무 비참한 사람이 있고요. 나쁜 학교에 들어갔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인생이 화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시시한 것 가지고 미안해요. 시시하다고 해서. 그러나 시시해요. 시시해요. 인생의 한순간, 한 사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낭망하지 마세요. 이수를 하든 삼수를 하든 십수를 하든 자유지만은 그러나 거기에만 매달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들으세요. 들으면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기쁜 소식 들려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것은 책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입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거룩하신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손에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제1차 증거, 제2차 증거, 제3차 증거를 다 우리가 손에 쥐고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교제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된 태도로 대하고 읽었던 형제자매들 있으면 이 시간 고쳐주시기를 바라오며 아직도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하며 듣지 못한 자들이 있으면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